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남시 흥남공과연구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경기 임진 대표가 이걸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 보험과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스템 보험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장 보험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나토미와 피지올로지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코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GPU. 그리고 우리가 에코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토리 펑션, 이젝션 팩션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나토미와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스터넘과 리케이지 그리고 양쪽으로 보스럼 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제일 싫어하는 뼈하고 공기가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초음파를 봤을 때 신장에 거꾸로차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걸 다 스터넘을 제거하고 럼을 제거해서 신장을 보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초음파를 하시면 반드시 체스트 엑스레이나 이런 등등이 필요한데 실제로 심장이 커졌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에어올탁이 커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타겟팅해서 초음파를 보시면 좋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체스트 엑스레이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뭐 저는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서는 슈페르 메노카바와 라이트 에이트륨이 있고 왼쪽에는 에어올틱 아치랑 홍레트럼크랑 레프트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방과 심실의 위치도 중요한데 저희가 정면에서 아나토미 포지션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LV는 실제 심장에서 중요한 건 레프트 베이트크와 레프트 에이트륨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라이트 에이트륨과 라이트 베이트크도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 나중에 보시면 뭐 에이패스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걸 보시라고 이쪽에 보시면 레프트 에이트륨과 레프트 베이트크를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경직도 초음파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어프로치라면 레프트 에이트륨과 레프트 베이트크 조금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심장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혈관도 좀 봐야 됩니다. 에올타라든지 인페리어 메나카바, 슈페르 메나카바를 이렇게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장 초음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 신장의 근육들, 그 다음 마이오카디움을 보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밸브입니다. 밸브에 대해서 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배우신 기억을 그대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밸브는 네 개가 있습니다. 마이트랄 밸브, 브리커스피드 밸브, 에어틱 밸브, 통용 밸브. 마이트랄 밸브를 제외하고는 다 브리커스피드 밸브입니다. 세 개의 밸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마이트랄 밸브는 두 개. 그래서 2008이라고 얘기하고 에어틱 밸브는 그냥 에어틱 밸브, 흥미로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조금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파이브러스 티슈라고 하는데 나중에 신장 초음파를 해보시면 나이스 디스펑션이라는 걸 리벨루션 할 때 마이트랄 에놀루스, 뭐 라테랄 에놀루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에놀루스가 뭐냐니까 이 밸브를 이렇게 쌓아오는 걸 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브러스 스트럭처라고 해서 마이트랄 에놀루스, 그 다음에 브리커스피드 에놀루스 요걸로 구조를 조금 알고 계시면 그럼 요 부위가 지금 어디냐 요 지금 싸우고 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트랄 밸브와 브리커스피드의 네 밸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틱 밸브와 홈밀 밸브와 달리 마이트랄 밸브와 브리커스피드 밸브는 조금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크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싸우고 있는 에놀루스가 있고요. 그 에놀루스에 붙어있는 리플레, 밸브들이 그 밸브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커미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밸브를 지지하는 코대가 있고 그 코대와 그 마이오카디움을 붙여주는 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 구조물이고요. 여기서 어느 하나가 구조가 이상이 생기면 마이트랄 밸브, 뭐 리프레젠테이션, 스테모시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좀 전에 보셨던 아까 링, 그 마이트랄 에너지랑 뭐 리프레젠테이션 에너지 이게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트랄 밸브인데 마이트랄 밸브 2008인데 근데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조가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디션들이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마이트랄 스테모시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틱 밸브와 펑크 밸브에 대해서 보시면 그 구조는 사실은 마이트랄 밸브나 트리커스피드 밸브에서 조금 단순합니다. 에놀루스와 커스 컨디션을 보시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이건 에어울타입니다. 그 에어울타에는 에어틱 밸브인데 에어울타의 밸브에 는 라이트 코로니 커스, 라이트 코로니 커스, 라이트 커스가 레프트 커스, 그리고 포스테리어 커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포스테리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에올타에서 실제로 코로니 아트리가 분지가 되는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 코로니 아트리, 레프트 같은 경우는 레프트 메인에서 레프트 센디, 레프트 서컴플렉스 나뉘고 포스테리어에서는 이 코로니 아트리가 분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코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넌 코로니 커스라고 얘기하고요, 포스테리어 코로니 커스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대 위치에서 보시면
풀무네 아트리에 벨크는 위치를 특별히 이렇게 그 로케이션을 지정하지 않는데 쉽게 보시면 이게 정면이 위에 뒤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장은 우리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안테나입니다. 엘브에서 풀무네 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라이트 레프트는 풀무네 아트리랑 에어타는 라이트 레프트는 똑같다. 그렇지만 그 세 개지만 세 개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한쪽은 안테나 한쪽은 포스테리어인데 그 RV쪽, RV에서 나오는 풀무네 아트리 같은 경우는 안테리어라고 얘기하고 이 뒤쪽에 있는 건 포스테리어, 그리고 넌커런트 포스테리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 사이클을 조금 이해하시면 나중에 신장 조건을 조금 하실 때 지솔 펑션 뿐만 아니라 단솔 펑션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항상 뭐 제가 기억나요. 본과 3학년 되면 신조도 배우고 하면 뭐 P가 어떻고 PR 인프가 있고 QRS가 어떻고 뭐 T 웨이도 사실 뭐 무시하시고 요거는 그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밸브가 열리고 닫힐 때 프레셔와 볼륨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여기 지금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이 레프트 에이트륨에 비해서 압력이 증가됩니다. 압력이 증가되면 결국 밸브가 쫙 닫히겠죠. 그럼 마이트랄 밸브 이렇게 닫힙니다. 이게 제일 일시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닫히면서 신장은 이제 지스톨, 컨트랙션 합니다. 컨트랙션 하면 어떻게 되습니까? 여기 양쪽 밸브는 다 닫혀 있습니다. 마이트랄 밸브랑 에어틱 밸브는 다 닫혀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아이소볼륨메트릭, 아이소볼륨메트릭이라는 거는 볼륨에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피가 들어올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컨트랙션 소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압력은 증가되겠죠. 볼륨은 그대로인데. 근데 어느 순간 레프트 벤트리클이 에어울타에 비해서 압력이 증가될 때면 에어틱 밸브가 쭉 열려버리겠죠. 그러면 이젝션이 됩니다. 이젝션이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 에어울타에 비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때인데 그럼 원래 이때 밸브가 닫히네. 실제는 그때 닫히진 않고요. 그러니까 속력, 모멘텀이 가속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낮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가면서 이제 마이트랄 밸브가 에어틱 밸브가 닫히게 됩니다. 이게 제2신호입니다. 이게 닫히고 이제는 신장이 늘어나야겠죠. 이제 피를 또 받아줘야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또 이 기간 동안 에어틱 밸브가 닫히고 마이트랄 밸브가 닫힌 능력 닫혀 있으면서 신장이 늘어날 때를 아이소볼륨 릴렉세이션입니다. 볼륨은 그대로인데 신장이 이제 이완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고 어떻겠습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특정 기간 떨어지면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 걸리면서 마이트랄 밸브가 오픈이 됩니다. 오프닝이 되면 레프트 에이트리부터 피가 이렇게 쑥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에코에서 보신 단솔 펑션에서 E가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피는 네가티브 프레셔에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남아있는 피는 에이트리 피 그러니까 우리 피 웨이브라고 하는 에이트리 컨트랙션으로 피를 나오게 보내줍니다. 요걸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솔 펑션이고 요걸 평가하는 시스템 펑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하시면 신장 초음파를 이해하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다 이해하시면 지수 펑션과 단수 펑션 다 이해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전도 보고 이제 볼륨 변화 그리고 이게 에코에서 나중에 보시면 A 밸런스티, E 밸런스티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신장 초음파를 하면 가장 처음에 매한 게 M호자 아니겠습니까? M호자를 할 때 뭘 측정해야 되느냐. 사실은 텍스트 와이즈 하면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QRS 시작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M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벤토리 세툼이거든요. 벤토리 세툼이 가장 두꺼울 때.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세툼이 가장 두꺼울 때 아니고, 벤토리 세툼이 가장 두꺼울 때를 측정해서, 레프트 벤토리 디멘전과 레프트 벤토리 시톨 디멘전, 단솔 디멘전 이렇게 측정하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M 모드에서 이젝션 포지션을 측정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오타 사이즈도 측정하죠. 저희가 M모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QRS 시작하는 부위고 레프트 에이트리움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클 때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모드를 측정할 때는 에오틱 밸브 레벨, 마이트랄 밸브 레벨, 그 다음에 파필 레벨, 그리고 LV 벤트리켈 레벨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IVRT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SO 릴렉세이션, ISO 볼륨메트릭 릴렉세이션과 ISO 볼륨메트릭 릴렉세이션 타입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에코에서 측정하는 것은 아이소 볼륨메트릭 릴렉세이션 타입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기스 펑션을 갖다 평가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 그림 확대해서 보시면 실제로 아이소 릴렉세이션 타입 어떻게 측정하는데 뭐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틱 밸브가 끝까지 피를 보냈다가 이렇게 닫히면서 에어틱 밸브가 닫히고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기 직전 요 기간을 갖다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아이소가 무슨 얘기냐니까 신장이 피를 다 보내주고 나서 이제 그 발속을 일으켜야 되는데 발속이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피를 빨리 잡아내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이 짧아지겠죠. 아이소볼륨 릴렉세이션 타임이 짧다는 거는 아
성실 괜찮구나. 근데 신장이 실제 사실 신장이 부어져 있다든지 LDH가 있으면 실제로 그게 느리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타임이 길어지면 그 발수 디스펑션이 있겠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서나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디악 사이클에서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엔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엔드 시톨, 엔드 다스톨릭 디멘전, 엔드 다스톨릭 볼륨, 엔드 시톨릭 볼륨. 이게 뭐냐니까 심전도에 보시면 요 그 QRS가 그 끝나는 부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엔드 다스톨 볼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이 가장 클 때 다스톨이죠. 다스톨이 엔드 다스톨. 다스톨 끝날 때쯤 돼서 신장이 크겠죠. 가장 볼륨 클 때 그리고 피부를 다 짜주고 엔드 시톨릭 그 차이가 실제로 이젝션이 되고 스트로크 볼륨이 되거든요. 나가는 볼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려고 하면 저희가 소위 말하면 바이플레인 심스 메서드라고 해서 포챔버와 투챔버에서 볼륨을 측정을 하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아나토미 조금 어디 담아주시고 그 피지올로지랑 그리고 에코 기본적인 뷰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장은 스터넘과 케이지 그리고 렁 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네 개의 큰 창을 통해서 신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입간 사이로, 입 사이로 그리고 이제 서브코스탈 쪽으로 수프라스탈로 치고 이렇게 어프로치해서 신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원장님 많이 하시는 파라스탈 롱 에시스트이고요. 뭐 이게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인디케이터 마크가 라이트 클래디클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 저희가 복부나 이런 걸 보면 인디케이터 마크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심장 왼쪽에 있거든요. 심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위치가 이쪽 위치니까 지금 에올타가 이렇게 보면 이쪽 위치가 되겠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90도로 돌려서 초대시스가 나오고 그리고 일단 초대시스 평가를 다 했으면 에피칼을 위해서 보세요. 이렇게 크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여기서 코스탈이나 스포스탈 러치드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XYZ축을 잡고 그 XYZ축에서 또 그걸 다 쪼개놓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파라스터나 롱에시스트에서 보고 지금은 사실은 이게 2015년, 2019년도 AS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 RV 인플리브가 RV 아웃플리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원장님들은 뭐 파라스터나 롱만 있는데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모디파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여서 그렇게 측정하라고 그랬죠. 롱을 잘 잡았으면 숏을 잘 잡았으면 이제 에피컬 뒤로 옮기고 그다음 바로 눕혀서 포스탈과 스프러스탈을 뒤로 잡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스탈 뷰는 인덱스 마크가 라이트 클래비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에오타와 LV 그게 이렇게 위치를 하게 하시면 되고요. 위치는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턱보다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뭐 늦간 세워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은 랩트 리플 쪽에 가까이 있는 쪽에서 늦간 사이에서 프로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은 소노그라프들로는 뭐 사이트인데 뭐 보시면 파라스트랄 용 이게 인덱스 마크가 이쪽 라이트 클래비클이 나오고 있죠. 이쪽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에어타나 여기 있겠죠. 에어타 이쪽에 있고 LALV 여기서인데 얘들은 조금 더 모디파이해서 위로 아래로 하려면 안테로라테르 파트를 리머슬, 포스테로 미디아를 파트를 리머슬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에 관심 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에코 매뉴얼에서 나온 거였는데 심장 정말 처음 보실 때는 일단 뎁스를 좀 키우시면 좋습니다. 뎁스를 키워서 심장 주위에 에올타라든지 프로의 퓨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뎁스를 조절해서 대수는 이거 조절하면 에올타 살짝 나올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잡을 때는 엘브의 에올타의 각이 완만한, 그러니까 둔각을 이루게, 그러니까 예각이나 직각이 됐다는 걸 그러니까 쇼팅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걸 좀 피하시고, 그리고 엘브의 움직임을 보고, 에오틱 밸브랑 마이크랄 밸브의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오틱 밸브는 여기는 라이트 코로네이커스, 그리고 코로네이커스, 안테리얼, 오스테리얼, 마이크랄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고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스탈 롱 잡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뭐 언제 보시면 뭐 어떤 게 좋게 했습니까? 요번에 좀 잘 잡은 것 같죠. 실제로 요게 나중에 엘보드 이런 거 끌 때 저희가 이 엘브의 장축이 수직으로 끌라고 퍼펜디큘러하게 끌라고 하는데 요렇게 그냥 퍼펜디큘러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요. 올림가에 끌면 어떻겠습니까? 엘브 차가 사이즈 커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미들만 처음에 엘보를 하면 제일 힘든 게 엘보드인데
하면 다 신경 터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대학생 학교 보니까 월도 좀 두꺼워지고 예체험 사이즈도 커져버리고 LVH 있고 뭐 이해도 떨어져고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꺼야 되니까 뭐 요새는 좋은 기계에서는 누가 아나토미 대목을 해가지고 이걸 각도를 바꿔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오페치스 축이 안 벗어나게 잘 끄라 그게 있습니다. 그럼 롱을 잘 보셨으면 롱을 잘 잡으면 숏은 쉽습니다. 거기서 그룹을 갖다가 아까 라이트 클래프트를 해서 레프트 클래프트 90도로 좀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시면 이게 엘브이랑 이렇게 잘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쪼갭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조금 조금 내리고 틸팅하면서 에어틱 밸브 레벨, 뭐 풀무네아트 레벨, 마이트랄 밸브 레벨, 뭐 에펙스, 소울길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시면 롱에서 프로그 90도로 돌려서 하면 마이트랄 밸브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마이트랄 밸브 레벨이 나올 수도 있고 에어틱 밸브 레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어틱 밸브를 베이스라고 해요. 그 베이스 레벨이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그럼 내가 지금 어딘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이트랄 밸브면 내가 프로그를 갖다가 조금 더 올리면 에어틱 밸브 레벨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다시 내리면 다시 마이트랄 밸브, 마이트랄 밸브에서 조금 더 내리면 아까 그랬으니까 코데나 나오고 그 다음에 파필러리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에이펙스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메자 레벨, 에어틱 밸브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틱 밸브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A, RV, 여기 풀메라트입니다. 이게 LA이고요. 그리고 컨제니탈 때 도플을 끼우면 ESD나 ESD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에코를 배울 때 이게 밸브, 이게 라이트인지 레프트인지 이런 컬인지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 아트에서 이게 분지되는 혈관은 결국은 벤트리클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아래 RV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지배하는 거는 라이트 코닉 커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밸브가 있죠. 여기는 RA와 LA 사이. 여기는 벤트리클이 없죠. 그러니까 넌 커넥트 커스, 보스터 커넥트 커스를 얘기하고 남은 한 개는 레프트 커넥트 커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조금 더 내려서 마이트랄 밸브 레벨. 요거는 중요한 게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라든지 컨제니탈하게 AV 에트리오 벤트리클 세타 디펙트, 그러니까 VSD와 그러니까 심방심실 그 디펙트가 있을 때 이게 컨제니탈하고 같이 마이트랄 밸브가 따라오고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월모션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서 보면 이게 월모션 대부분 다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같은 LAD, 여기가 그 LCX, 아, 요가 LCX, 요가 인테리어, RCL, 그런 것들 조금 확인하시고요. 에펙스는 여기 스룸부스가 잘 생깁니다. 이런 것들 거기에서 끝까지 쭉 내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 봤으면 이제 브루블 위치로 옮겨서 그 에펙스, 에피칼 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마크는 어디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아,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요게 LV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덱스 마크 이쪽에 있는 위치에서는 이 LV가 이렇게 보이는 이 그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어딘지를 알고 이 그림이 어디가 LV, 어디가 RV인지 본인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인덱스 마크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 바깥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레프트 벤트리클이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텍스트 완창에는 맥시멈 펄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져서 그게 얼마나 펄스가 센지 사실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니까 리플에 약간 인테리얼 쪽으로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좀 뷰가 조금 안 좋다 그럼 한 등간 더 내려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를 뭐 90도 그런 거 아닙니다. 서서히 그냥 30도 40도 그렇게 좀 돌리면서 방이 두 개를 보일 때 이렇게 보시면 투챔버 뷰가 됩니다. 여기서 또 다시 단식의 방향 조금 더 돌리면서 리챔버 뷰. 리챔버 뷰는 파라스타를 로우 같은 거 꼭 세운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오세훈 선생님 사판 매뉴얼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뭐, 인덱스 가도 그대로입니다. 뭐, 에코에서는 이거는 불편 칠리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 윤설이 있는 원장님들은 보시면, 아, 요게 LV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LV를 어디를 잡든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포첸부께서는 오른쪽 왼쪽 잡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어디가 LV인지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디가, 누가 처음 딱 보더라도, 그 친절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표시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꼭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뭐, 트라베큘레이션, 뭐, 모드레이트, 밴드, 뭐,
얘기하는 그거보다는 좀 제일 확실한 거는 이 마이트라 밸브거든요. 마이트라 밸브보다 트리클 스피드 밸브가 조금 더 아래 있습니다. 그거는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조금 더 밑으로 쳐져 있다. 쉽게 생각하면 트리클 스피드 밸브 제거, 마이트라 밸브 두 개니까 세 개니까 좀 무거우니까 FX로 조금 더 다운로드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눈 내려가면 보통 엔스타 어노말리라고 해서 이 컨저니터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천법 위에서 아까 발치기 방향으로 조금 더 돌리면 투천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천법 위에서는 양태리 오페리어. 이게 코로나 사이버스고의 LA 오페리어입니다. 이게 어디가 한테든 어디가 한테든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사이버스 이게 어페리어를 보고 양태리오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잘 보이시네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반시 방법을 통해서 리치한 법이 여기서는 월모션도 보고 에어티컬 드레스들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픽컬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포쇼트닝, 포쇼트닝 얘기하려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뭐냐? 짧게 잡는 얘기거든요. 사실 비뷰도 생각보다 잘 잡았다 생각하는데 이걸 한 늪간 더 내려서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이 에이펙스 쪽에 뭐가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MI 맞아가지고 이쪽에 혈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놓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장 길게 잡아야 돼요. 길게 잡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베이스부터 에이펙스까지 가장 긴 축으로 이게 쇼트닝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짧게 이쪽으로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걸 쇼트닝이 됐는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한 늪간 더 내려오시면 됩니다. 더 내려봤을 때 좀 더 신장이 더 길게 잡으면 내가 쇼트닝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룹을 로테이션 시켜봅니다. 어차피 포천과 투천과 세천과 발동을 로테이션 시켰는데 그때 축이 변하면 에펙스 쪽에 축이 변해버리면 이건 내가 지금 좀 짧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포스탈 뷰는 뭐 요 단총파 좀 하시니까 리벌 윈도우를 해서 이렇게 신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그냥 포천과 뷰는 그냥 그 서브포스탈 뷰는 포천과 뷰인데 리브에 붙어있는 쪽이 RV랑 R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거 고장난 책이 있는데 이것도 꼭 만들어 나오죠.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리브에서 보이는 거는 RV, RA, LV, LA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RVC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브 헤파틱 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펑션이라든지 이베레이션 할 때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해석할 때 저희가 가장 그래도 조금 더 챙겨야 될 게 무엇이냐면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 제일 좋은 거는 숨을 내쉬고 참아서 그때 측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들으실 때 잘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내쉴 때 잘 보는 사람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쇼트닝을 해야 짧게 잡지 마라. 최대한 길게 잡아야 월모션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엔토카디오 볼드의 딜리레이션 그러니까 엔토카디오를 잘 보일 수 있게 잡아야 그 심슨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다이스토리고 엔드 스토리 어디인지를 좀 확인을 해라. 그래야 볼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토리 펑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토리 펑션은 평가하는 건 많습니다. 뭐 몸의 프렉션, 쇼트, 이션, 프렉션, DPDT, 뭐 스톱, 볼륨, ETSS, 티슈, 도플로 뭐 다 있는데 그리고 가장 저희가 많이 보는 이션, 프렉션이 되겠죠. 뭐 다른 거는 어디셔널 파라미터 생각하시고 한번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시한 쇼트닝은 그러니까 지금 엘모드를 끄면 대부분 탱코 기계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엔드 다이소 디멘전과 엔드 시스톨 디멘전의 이 비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쪼그라들었냐 시스톨일 때. 30% 이상이면 괜찮다. 15% 이하면 LV 디스펑션이 있다. 그런데 요새는 이걸 잘 안 씁니다. 그 불소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한 쇼트닝 인상적인 의미도 없고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니까 MI 마주 쪽에서 재버리면 이때 쪽엔 또 움직이는 게 괜찮으니까 언더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벽면에 벽이 있는데 내가 쟤 무리가 정상이면 오버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뭐 진작에 크게 다른 경우에 평가하면 뭐 좋다 뭐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젝션 프레션. 이젝션 프레션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저희가 L모드를 끌어서 측정하는 게 뭐 있겠죠. 실제로는 이젝션 프레션은 심장이 엔드 다이스톨 때, 엔드 시스톨 때 나가는 피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 그리고 첫 번째로 그럼 이젝션 프레션이 왜 중요한데 뭐 저도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뭐 논문을 내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여러 스터디에서 MI 맞은 후에 그리고 하트펠리오 있는 경우 이젝션 프레션이 있는 건 못할 게 확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레션이 중요하다. 그러면 요 좀 전에 말한 N모드, N모드를 끄면 저희가 모든 기계에서 이젝션 프레션 다 보일 수 있다. 예, 보시면 뭐 이 사이즈에 뭐 제곱에 뭐 빼고 커렉션 뭐 팩터를
합이 뭐 15%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07년 핵구매를 3판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초대치수에 비해서 미국이 잘 끄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게 2005년 SE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좀 재라 뭐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 파라스나 쇼덱시스 위해서 이렇게 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고행에서 들어가 버리고 파라스나 롱에서 이게 LBF 텐트크랑 수직으로 잘 끌어서 하라. 근데 수직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수직이 안 되면 실제 2D로 해서 측정을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사실 M1대 중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M1대 장점은 뭐냐니까 재현성이 좋고 그리고 템플릿 레이션이 좋아서 조금 이미지를 조금 더 쉽게 끌어갈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직으로 LV의 수직으로 이렇게 안 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이게 인덱싱 펑션 다 제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M1대를 끄면 좋긴 그래서 2D 소위 말하는 저희가 그냥 오늘 진정을 지금 2D에서 이렇게 재면 조금 더 좋은데 근데 이게 프레임웨이트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트레이싱 해보시면 우리가 M1처럼 그렇게 심장 움직임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단점입니다. 그리고 파라스타 숏에서는 조금 끄지 말고 롱에서도 많이 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D에서 밴드 단속이 했는데 사실 이게 저도 한번 끄보면 이게 잘 안 꺼지는 요까지는 꺼지는데 요 위치가 잘 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V 시설 펑션을 할 때는 더 이상 이게 2015년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M모드로 그러니까 데크홀츠나 키로메스드라는 M모드를 해서 볼륨을 측정하는 피해라.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뭐, 정보하면, 뭐, 프랙션 쇼핑하고 M모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는데, 볼륨을 측정한다. 그럼 볼륨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해야 되는데, 그, 심슨 메서드를 이용해서, 엔드 다이솔과 엔드 시토리, 2D에서, 포챔버, 2챔버, 이렇게 해서 그걸 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마이트랄 DPDT라고 해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이 시스톨리 펑션이 떨어져 버리면 심장 짜증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MR 자체도 실제로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까 시간에 따른 그 프레셔의 변화 시간에 따르니까 심장이 잘 짜지면 프레셔 빨리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스톨리 펑션이 떨어져 버리면 뭐냐니까 프레셔가 이게 변하는 게 늦다. 그러면 이게 시스톨리 펑션이 떨어져 있다. 사실은 그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EPSS 포인트라고 해서 요건 뭐냐니까 저희가 이 M모드를 껐을 때 그 마이트랄 밸브가 사실 세트가 약간 좀 붙거든요. 근데 보통 한 5mm 이하 정도 되는데 이게 심장이 커지거나 커졌다는 게 LV 시스톨리 펑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커지면 이 거리가 멀어진다. 8mm 이상이면 실제로 펑션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트로크 볼륨 카드 아웃도 마찬가지인데 뭐 스트로크 볼륨도 그 EM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핸드 다이솔릭 볼륨에 핸드 시스톨리 볼륨에 나만 볼륨 거기에 카트리지를 곱하면 분당, 심장이 얼마나, 카드하고 인덱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약간 나중에 도플러나 이런 것들 볼 때 좀 도움이 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심장의 그, 어느 한 면에서 단면 중에서 넓이를 구하고, 거기서의 그 혈류 이동 거리. 그러니까 저희가 뭐, TVI라 해가지고 그런 걸 측정하면 실제로 볼륨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볼륨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하니까, 저희가 그 파라스타 로그인 뷰에서 이게 LV 어떻게 변경하면 레프트 벤트리클 아웃플랫 트레일에 있는 사이즈를 이렇게 재면 그러니까 요게 한 비트 동안에 나가는 피의 볼륨은 똑같겠죠. 그 한 비트에 그래서 이걸 완전 타워는 아닌데 원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의 속도를 잽니다. 속도를 재면 그 속도가 나오겠죠. LVOT 이거 TV가 나오는데 요 밑에 이걸 접근합니다. 이거에 타임 베러스 인테그라니까 시간, 그 속도에 대한 시간 접근이거든요. 그 접근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요 한 비트 동안 심장의 피가 얼마나 요 볼륨에서 요 피가 나오죠. 그러면 그게 스트로크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얘인데 LVOT 사이즈를 재고 LVOT 원이라 생각하고 뭐 2분의 뭐 2.1 사이 곱하기 파이 얘 하면 그리고 여기에 그 저희가 그 LVOT의 TVR을 구하면 LVOT는 트레싱하면 알아서 보이십니다. 그걸 접근할 수 없고요. 그러면 볼륨이 나온다. 81mm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LVC를 펑션을 할 때, 마이트랄 에너스 시터를 베러스라고 해서, 지금 원장님 보시면, 여기서 보면 E하고 A'을 많이 보시는데, 요 S'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요걸 끌, 점을 찍었다 잘 찍으시면 되는데, 요 앞에 더센 스파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SO 볼륨 컴프레서 타임 때 심장이 컴프레션 했을 때 나오는 실험이 되는 요걸 보시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뿜어져 나가는 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쟀을 때 7.5cm 이상이면 EF 50% 이상 생각보다 센스티비티하고 스피드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위에다가 심장 프로파일 때 하는데 일단 처음에 찍을 때는 뎁스를 좀 키워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뎁스를 키워서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칼날을 끼웁니다. 그러니까 칼라 부플 이미지를다가 에어틱 밸브와 마이크를 끼우고 이걸 칼라는 크게 끼워버리면 프레임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M 모드를 뭐 마이크라 밸브 레벨 뭐 그 에어틱 밸브 레벨 뭐 그 레프트 벤트 레벨을 측정하고 레프트 벤트 레벨에서는 소위 말하는 M 모드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롱에서 잔잔했으니까 쇼스를 돌려서 에어타를 에어틱 밸브 레벨, 마이크 밸브 레벨, 파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윈도우를 바꿔서, 이때는 사실은 뎁스 앱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롱하고 숏, 그 롱, 파트는 롱과 그 에픽할 뷰에서는 조금 뎁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4챔버, 2챔버, 3챔버, 5챔버, 뭐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챔버 뷰에서는 마이크 밸브 밸런스랑 뭐 TRS, 피쉬버프 이미지, 에어틱 밸브 밸런스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니까, 일단 심장 초음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걸 다 똑같지만 초음파를 할 때, 아나토미아 비교를 이해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점 왜 하는지, 프리오브를 한다고 하면, EF 정도 보고, 에어틱 밸브 스템 쉴 수 없으니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검사 전에 ECG, X-ray 랩을 확인하는 건 뭐냐면,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겁니다. 내가 뭘 보겠느냐, EF만 보겠다, 아니면 진짜 심조도가 T가 인벌전이 있으면, 월모션 장애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 심조음파 영상을 반드시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젝션 클래시나 월모션 장애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용채 교수 감사합니다.